인천시가 식품 산업의 중심인 수도권 최초 식품 전문 산업 단지 아이푸드파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이푸드파크 사업은 인천 식품단지 개발이 추진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인천 식품제조연합회와 인천시 등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4월 1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지정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6월 5일 인천시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8월 7일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바가 있으며 이날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이뤄지게 됩니다. 앞으로 부지에 단지가 조성되면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업체 60여 개소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단지 내 물류시설, 식품전시관, 식품검사실 등 식품산업 기반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1만 6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8,900억 지역 경제 활성화, 중국 등 해외 수출 및 국내 식품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유일의 식품 전문단지 아이푸드파크를 최상의 품질, 안전한 식품이 생산되는 곳, 식품업체 꿈이 이뤄지는 곳으로 기존의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명품 식품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